10번은 세종대 문제입니다. 답 뭡니까? 다 풀어봤지. 안 풀었으면 스탑하고 빨리 푸시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라 그랬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야. 세종대 문제. 답 뭐야? 그렇지. 1번이지. 왜? 이거 무슨 명사? 단위 명사. 단위 명사.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구가 영어로 뭐라고 했어? 구. 구는 영어로 뭐야? 9. 잘했어. 10은 영어로 뭐야? 10. 잘했어. 99는 영어로 뭐야? 99. 잘했어. 100은 영어로 뭐야? 100. 이러면 안 되죠. 그냥 100가 아니라고. 99는 99이 맞아. 그럼 100은 영어로 뭐야? 그냥 100가 아니라 100은 단위야, 단위. 얘부터는 단위라고. 100 이렇게 써야죠. 얘 대신에 뭐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죠. 100 됐습니까? 이게 100인 거야. 이게 100. 이런 거 우리가 숫자 단위 명사라고 부르며, 숫자 단위 명사. 이런 숫자 단위 명사의 특징은 앞에 기수와 함께 쓰는 거야. 이렇게 기수. 절대 그리고 S 붙일 수 없습니다. 절대. 기수와 함께 쓴 단위 명사는 절대 S를 붙이지 말라고. 그리고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이 명사를 수식할 때 이 명사는 항상 복수 명사지. 얘 항상 복수입니다. 됐습니까? 100개의 명사. 당연히 100이니까 2부터는 무조건 다 둘보다 많아지면 숫자가 둘보다 많아지면 항상 복수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 알아두세요. Hundreds, thousand, million, billion 같은 이런 수량 단위 명사들은 기수와 함께 쓸 때 절대 s를 붙이지 못하며 뒤에 있는 명사는 복수 형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s를 붙이는 겁니까? 이런 단위 명사가 기수 없이 쓰이면서 기수 없이 쓰이면서 이런 단위 명사가 누구의 수식을 받으면 그렇지 오부의 수식을 받으면 막연한 수를 나타내며 막연한 수를 나타내며 s를 붙이는 것이죠. thousands of, hundreds of 이런 것들 수천의, 수백의 이런 것들 혹은 millions of, billions of 마찬가지야. 딴 뭐야? 얘는 앞에 기수가 있고 뒤에 명사까지 꾸며주고 있어요. 복수 명사. 여긴 s를 붙일 수 없다고. 됐죠? 이런 수량 단위 명사는 기수랑 같이 쓸 때 절대 s를 붙이지 못한다. 이런 1, 2, 3, 4와 함께 썼을 때 절대 s를 붙이지 못한다. 알아둬라. 1초짜리 문제, 1초짜리 문제.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그리고 문장 구조 살짝 볼게요. 그 일은 포함한다, 수반한다. 뭘 포함해? 목적어가 not only, but also의 병렬 구조야. only 대신에 just를 쓴 것뿐입니다. not only, but also, also 생략했네요. piercing together, 묶는 것을 수반하고 있대요. 그 일은 뭘 묶어? 35개 DNA 시퀀스를 묶어. 그리고 또 모두 포함해 making sure, 확실히 하는 걸 포함하는데 뒤에 that 생략됐습니다. 뭘 확실히 하는 걸 포함하냐면 none of the material, none of the 불가산 명사 가능합니다. 가산 복수도 되고 불가산 명사 되고. 아 최근에 외대 기출 기억나? none of the 가산이면 복수 써라. none of the student, 틀렸어. none of the students, 항상 복수야. 가산이면 복수. 가산이면 복수. 불가산도 가능. 불가산은 당연히 단수 형태로 material, s 뺐습니다. 아, none of the material, 넷부터 가려주시고 가로 닫고 그 어떤 물질도 박테리아로부터 혹은 다른 유기체로부터 오지 못하게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일을 수반한대요. 근데 그 오르가니즘, 어떤 오르가니즘이야? clinging to fur, 그 털에 붙어있었던 박테리아나 어떤 오르가니즘, 그 유기체로부터 그 어떤 물질도 오지 못하게 막는 일을 그 일이 포함하고 있다. DNA를 엮는 것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네, 이렇게. Not only A, but also B의 병렬 구조까지 확인해라.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겁니다. Piercing과 Making. Involve, 동명사 두 개, 병렬 구조까지 알아두자. 국민대 기출에 involve ing, involve ing, 그리고 not only but also 구조, 그리고 none of the 불가산 혹은 가산 복수,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한 번 더 단위 명사. 됐죠? 넘어갑니다.